안녕하세요. 전홍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간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베리칩사의 정체를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 봤죠. 베리칩사의 출생과 생존 그리고 사망, 그 스카트 실버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경영자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10년 안 됐을 줄 아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아쉬움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랬습니다. 이 여사의 이름은 메리 랄프입니다. 이 여사는 책들을 참 여러 권 썼어요. 666은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그런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썼고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66은 그 바코드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표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소개됐죠. 신앙이 열심히 뜨거웠던 70년대 그 시기를 지나면서 80년대 경제가 약간 이제 눈뜨기 시작하면서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많았나 봅니다. 서달석이라는 자가 이 랄프 여사의 책을 접하고 그냥 들고 뛰어들어와서 번역한 거죠. 메리 랄프 여사를 일종의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왜요? 13장 14절처럼 땅에 가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니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동기부터 막아버린 거죠. 아예 마음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여사가 없었더라면 666이라고 한 곳에 시선을 우리가 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코드가 생기면 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 것을 편하게 해주는 거구나. 금융 편리를 위해서 발전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적 중에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미리미리 예단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렸더라면 되었는데 각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머무르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사실 눈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가치관 속에 과학이라는 것이 작은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잘못할 때는 지적하고 과학이 올바른 것을 이게 문명을 만들 때는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랄프 여사 책들이 막 번역돼 들어오니까 일부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은 또 먼저 읽고 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대단한 정보를 알리듯이 힘을 줘가면서 80년대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런 잘못된 것들이 숙성한 다음에 10년 뒤에 92년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 그 사람이 서달석에 번역된 책 또 서달석의 주장 신학에 대해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책을 가지고 어쨌든 이 랄프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런 시선들을 그릇된 것에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이 여사는 차라리 그런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은 겁니다. 저는 이 여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사가 쓴 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여사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게 바코드인데요. 요걸 이제 666이라고 여사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이제 결국 이것도 숫자란 뜻인데 666이니까 세 숫자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숫자 세 개는 암호라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것을 쓰면서도 알지 못하는데 이 세 개의 숫자 속에는 이런 것들은 만든 자들 쉐도 거브먼트죠. 그림자 정부 또 이 세 개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암호라고 이 여사가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코드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소사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숫자가 있네? 그때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릇된 쪽으로 기발하게 말을 키워나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새로운 과학적 어떤 이런 발전 현상 속에서 일종의 신성함을 느낀 것 같아요. 신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신성을 부여한 것이죠. 악한 짐승이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 숫자를 쓰거나 받는 자는 불못에 던질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좀 생각이 좀 기발한 것 같은데 전 잘못되게 기발했어요.
이 여자의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이 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 눈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이죠. 미리 그냥 지레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현재의 신앙에 착실하기보다는 미리 멀리 내다보고 염려하는 뭐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었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롯이 드려 돌려드려야 되는데 매번의 예배 속에서 매번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없죠. 이게 나중에 그 666 이런 종말론 얘기의 사상이 잘못되면요 세대주의와도 연결됩니다. 뭐 안 될 스스로 안 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연결됩니다. 이 성도들은 못 모르고 따라하게 돼요. 지금 그래서요 지난 지금 오랜 동안 지금 이 종말론 이쪽으로 많이 주장이 되어 왔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대주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를. 이름 잘하는 정동수 목사 침례교. 이분 세대주의예요. 김포 무슨 교회입니까? 예, 그 코뿔소 운동인가요? 뭔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요, 철저한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는요, 이단입니다. 왜 반성경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천년왕국 때 이제 유대인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시작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제사가 부활이 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진중제사가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제사명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자주 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왜 이단입니까? 제단이 세워지면 짐승을 잡아 제물을 바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 2000년 전에 오셨던 구속의 사건, 역사적 사건은 무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헛죽음입니다. 왜요? 짐승 제사가 살아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프 여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때,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게 알게 돼가지고요. 인생 자체, 남은 인생 자체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가진 성령님과 함께 정말 그분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 삶 가운데, 예배 시간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오롯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의 그 로마 아닙니까? 또 우리의 매일의 삶, 데일리 라이프가 아니에요? 또 성경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보다 단정하는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베리칩, 베리칩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적대적이에요. 자신의 주장들, 이것만 옳다고 합니다. 뭐,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성향은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 이야기하지 않고, 객관성 이야기하지 않고, 내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레프여사 저는 저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이 여자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떠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더 잘 섬기고요. 올바로 섬기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도 없었을 겁니다. 기술의 발전을 사탄의 역사로 이해해버린 겁니다. 사람들 향하여 이혼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읽어도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니엘서나 읽고 말이죠. 집중해서 읽고 툭 하면 그것만 먼저 떠오르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 누가 성경 이야기하거나 뭐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다니엘 떠오르고 에스겔 떠오르고 요한계시록 떠오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떠오르고 고린도후서 몇 장 떠오르고 그럽니까? 성경은 66권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베리칩이라는 글자만 봐도 들어도 사람의 영혼을 불못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악한 영역을 지닌 예? 그런 영역을 지닌 사탄의 물건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 벌벌 떨죠. 이건 래프 여사가 처음에 해당적으로 원했던 겁니다. 그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이 여자가 신성시한 게 있다. 무엇인가 이게 바코드를 보고 신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악이에요. 이제는 이름은 달라지겠죠. 베리칩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 부를 텐데 뭐라고 부르는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첨단 기능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몸속에다가 그 조그마한 칩, 그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뭐 100개를 넣든지 10,000개를 넣든지 관계없습니다. 뭘 넣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짐승의 표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개 넣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아닌 거 되죠. 자기 스스로 이제 내부적으로 모순적으로 충돌되는 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벗겨놓다 합시다. 베리침이 아닌 겁니다. 왜요?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개 받고 뭐 몸이 좋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늘어 아닙니까? 기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스스로 있는 내부적인 이제 모순에 빠질 겁니다. 어떻게 바뀌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옷만 바꾸고 있는 것이지 그 본질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왜 벌벌 떱니까? 싫으면 내 몸에 안 넣으면 돼요. 미혹당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삶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베리칩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 이제 정찰이 됩니다. 무슨 모양으로 무슨 이름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더 발전되어 나오더라도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다? 디바이스다.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의학 물건입니다. 의학 기기입니다. 간단한 원리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로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은 어지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뭐 짐승의 표도 주장할 때 우상에게 먼저 경배할 때 하지 않느냐 뭐 하지만 강제한 것이죠.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의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시인을 하고 고백하게 되죠. 역으로 돌아봅시다. 하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믿는다고 합시다. 다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게 필요하죠. 기존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만 먼저 그 인격이 내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내적인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첨단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몸속에 넣는다고 해서 이런 과정 속에 무슨 간섭이나 개입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앞으로 누구를 섬기겠다 하겠다 이런 변화가 내적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물건이 들어가 안 들어가서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 앞으로 사탄을 다룰 거야. 나 예수 싫어. 하늘이 없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칩이 들어가 나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9절이죠. 자, 이 잘 보십시오. 그 666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할 때 왜 문자로 매매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믿느냐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때는 문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의 요한계시록은요. 봅시다. 이 14장 9절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죠? 그러니까 경배하고 표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자, 그 포도주는 몇 년산 포도주입니까? 한국산입니까? 프랑스산입니까? 아니면 더 여러분 프랑스보다 프랑스가 그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하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벨기에입니다. 마신다면서요? 진노의 잔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든 글래스 잔입니까? 진노의 포도주 마신다 그랬어요? 이 드링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건 팩트죠. 이거는 뭐 누구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팩트를 인정하죠. 왜요? 불과 유황은 영원한 불못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럼 여기는 문자 그대로 되네요. 그죠? 그러면 같은 절 하나에도 문자를 보면서도 상징을 이해하잖아요. 스스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한 구절에도 두 개가 다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 요한계시록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중한 말씀 속에 상징과 사실이 섞여 있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하,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 묵시록은 정말 인격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심하게 잘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의 말씀, 저 말씀 들고 잘 보면서 해석이 되는 여러분 성경이라고 맞춘다니까 마구집에 갖다 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7자만 나오면 7일, 10년 달란 끼워 맞추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비유 말씀하는데 누군 데려가고 남기고 봐라 데려간다 휴거지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제가 미리 결론 이야기할게요. 엉터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이 잘 되어 있으면요. 지금 내가 읽었던 예수님 그 비유, 그 말씀. 그거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지. 다 뜻이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휴거로 들이댑니까? 예수님 그 말씀할 때 휴거로 말씀하셨어요? 휴거 관련해서 그렇게 내가 올 때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냐고요. 14장 9절 말씀 한 절만 봐도 상징과 사실이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잘 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베리십이라는 그 이름을 아주 뭐 특허처럼 그렇게 써왔습니다. 입으로는 베리십이라고 뭐 외치고 마음으로는 짐승의 표라고 읽고 그래서 서로 나누었던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나오더라도 어떤 회사 이름을 이제 따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한번 베리치 회사 때문에 한번 큰코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으로 앞으로 짐승의 표 이름을 대신 쓰진 않을 겁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제2의 베리치 수치가 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건 이름을 그렇게 제품 이름을 안쓸 겁니다. 이제는 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쓸 겁니다. 뭘 하든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관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레프 여사, 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게 했습니다. 흩된 망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오롯이 그 모든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못하도록 퍼뜨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와 동요하는 삶, 에녹같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마치 SF 예? 소설일듯이 짜릿하게 말했죠. 종말론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예수 믿는 그런 그릇된 신앙관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레프 여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왜요? 가장 기독교의 그 열정이 뜨거운 나라니까. 앞으로 세계 선교 사명이 맡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얄팍하고 정말 예? 천박한 이런 그 한 여인의 이런 장사수를 속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개혁교회가 또 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웅수 목사였습니다.